안녕하세요. 갱국인의 자연생활. 오늘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렌딩넷을 사장님께 문의해 드렸더니 다시 수리를 해주신다고 해서 맡겨놨다가 다시 받게 됐습니다. 오늘은 쏘가리 렌딩넷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은 민호망, 투톤. 아, 아주 이쁘네요. 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제품인데요. 새롭게 이렇게 다시 사장님께서 꾸며주셨어요. 기존에는 크레모나사 망을 썼었는데요. 민호를 쓰게 되면 좀 많이 박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사장님께서 AS를 그냥 해주셨어요. 해주시면서 기존에 있던 랜딩넷 또 매트한 느낌으로 다시 바꿔주셨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쁜가요? 자,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아요. 아, 너무 이뻐요. 자, 랜딩넷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또 랜딩넷 무게 중요시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전 무게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제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120g. 네, 랜딩넷. 제 랜딩넷 무게는 120g이 나갑니다. 120g이면은 엄청 가긋하죠. 랜딩넷이 왔으니 다음번에는 쏘가리 낚시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를 꼭 담아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잡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우두앤내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갱국인의 자연생활 오늘 쏘가리 랜딩넷 언박싱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